네. 네, 먼저 앞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후보자님들께서 서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렷 인사, 네. 간다로 충남 천안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님의 충남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는 관계로 짧게 해드릴 것 같은데 저는 기자회견은 우리 기자분들 약속한 거라서 비가 오긴 하지만 짧게 진행하기로 하고 마이크 없이 우리 후보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문진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정문 씨, 대한민국의 조남씨 후보들과 함께 천안 승리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맞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이 승리하여 충남이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여러분의 심판을 믿겠습니다. 누가 편가르는 거야 이거?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 네, 그럼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 법인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주의 대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직접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누군가 대리인을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내면 다시 또 권한을 또 신임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 걸 넘어서서 게을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럴 경우는 권력을 회수하고 교체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부여된 권력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과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견딜만하다. 지금까지 잘했다. 근데요. 앞으로도 계속 못 살겠어요. 맡겨도 되겠다 하면 다시 권한을 주면 되십니다. 그런데 아니다. 못 살겠어요. 라고 생각되면 입장을 바꿔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심판의 날, 심판 제대로 해주시겠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는 그만 두고 질의응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네! 준비됐습니까? 네!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이 지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 완전히 폭망했지요? 네!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대체 존재를 모를 만큼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무능합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경제는 폭망이고 민생은 파탄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는 전쟁의 위기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우리가 군대 간 자식들 혹시 전쟁터 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합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피 흘려서 수십 년간 싸워 만들어 온 이 귀중한 체제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낼 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돼요. 전화할 때 혹시 도감청 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혹시 대통령 흥받다가 끌려가가지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스웨덴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에서 독재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분석을 해서 공개 발표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로의 회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반드시 심판해서 이 회귀와 퇴행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해야 합니다. 왜냐?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의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업수의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에게 표를 달라, 즉 권력을 위임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충직하고 그리고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가 있으니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돌아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 어떻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근처에 누군가 하나 출마하신다는데 이채양명주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해! 바로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평 고속도로 대체 멀쩡하던 고속도로 노선이 왜 휙 바뀝니까? 그 국정농단의 책임자 그 책임이 있는 원희룡 그거 누구더라? 양평의 김성교 노선경 이런 분들
다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책은 못할 망정. 그 책임자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꽃길로 보내는 거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양평고속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책임자 내가 후보로 냈으니까 찍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제는 침략의 그 과거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독극물에 가까운 오염수를 바다에 마구 내버립니다. 우리 공동의 우물에 독약을 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 압제와 침략을 우리가 지적하고 반성해라 책임져라 하는 것이 열등의식의 발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토 히로부미 훌륭하게 성장한 인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공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머슴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인 입장에서 야단치고 안 되면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채 양 명 추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채 양 명 추 이 일에 대해서 대체 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정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5대 실정에 대한 책임자들을 중용할 뿐만 아니라 공천을 줘서 꽃길로 보내겠다고 국민에게 제시했습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없이 여기는 정권은 폐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실정의 책임자들을 온갖 희한한 음란 표현하고도 무슨 난교가 어떻느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폐륜 공천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 후보 중에 이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 무슨 희한한 공천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니 없다 보니 없으니까 뭔 짓을 해요? 압수수색! 없는 거 지어내서 가짜 뉴스 그 가짜 뉴스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와 음해에 속을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아니야.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눈, 이렇게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치 몇몇이 골방에서 짠 그런 유치한 전략, 거짓말, 가짜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진실을 전파하는 행동에 나서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언론이고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주체들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4월 10일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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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게. 정말로 단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온 사회에 절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이라고 하는 걸 잃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안심하고 편하게 희망적으로 세상 살게 정부가, 대통령이, 여당이 좀 나서주면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체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은 야당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온갖 흉악한 말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야당이 그래도 달래가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게 여당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걸 방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심판해야 이번에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되시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행동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됩니다. 맞습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길이 아니라 당당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장난하던데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도도히 흐릅니다. 태풍 때문에 물결이 치고 파도가 일고 가끔씩은 역류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바닥에 도도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한 현실 권력조차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저력이 있는 세계사에 자랑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몇 개의 가짜뉴스 그리고 폭압적인 장치 압수수색과 그리고 억압적인 행태로 겁주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할 것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드시 이겨냅시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위치하고 배신한 머슴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4월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평소에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는 위대한 이 나라의 주인이다. 꼭 보여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혹시라도 마이크로 성공 좀 했다 그럴까 봐. 아닙니다.
FD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아까 못한 질의응답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목소리 4명 후보 뽑았는데요. 이 중에 뭐 전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결의하나 계속 활동했던 이력도 있고 좀 그 내용들이 진보당 활동 이력이 있다는 걸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관련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후보 재추천도 좀 이뤄질 수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가 이 충청으로 오기 전까지 제가 시간이 약속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역시 그 얘기를 논의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제가 원래 우리 후보님들 두 명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긴급 회의가 잡혀서 좀 미리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두 분은 당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연합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든 함께 참여한 그런 당으로서 우리 공식적으로 이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의 의견을 아마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대외적으로 할 일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되찾는,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 견해를 가진 모든 세력,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기대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저희가 최초에 연합비례정당을 구성할 때 이미 서로 합의된, 정해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좀 민주당에서는 험지라고 구분되기도 네. 하는 지역에 좀 지원 사격을 나서셨는데 앞으로 뭐 대구경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이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이걸 좀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 비례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비례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쪼개지면 소수 정당이 진입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니
비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수정당에게 특정 부분을 할애한 그런 소수정당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권역별 비례를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모멸차게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제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 저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 선거도 역시 중요하죠. 그 지역 중에 모든 지역을 제가 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당 지도부도 좀 나눠서 다니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격전지 중심으로 다니게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인 저희 열세 지역이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우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부산이나 뭐 울산, 경남, 충청, 강원 등 가능한 영역,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전지 중심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표로, 단 한 표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정세균 후보가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16% 친다고 계속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20몇 퍼센트 가까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 한번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를 할 때 2010년 선거죠. 여기저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18% 진다고 해가지고 소위 이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 중 일부가 아이고 뭐 어차피 졌는데 뭘 투표를 하나 이래서 포기하고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개표할 때 보니까 17%를 지는 게 아니고 0.2%인가 소수점 이하로 정말 간발의 차도 지는 바람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갔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전설 같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의도들이 일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말고 바닥에 우리 주변에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자분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격전지, 좁은 격차가 있는 이 지역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니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격전지에 계신 분들은 내 한 표로 승패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자 하는데요. 그 여기 지역에 오신 만큼 좀 지역 기자분들께서도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혹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이제 선대위원장 인선이 나왔는데, 네. 이제 향후 선대위 활동에 좀 어떤 거에 가장 방점 두고 좀 지휘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임종석 실장 대해서도 페북 글 올리셨는데, 향후 임종석 실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좀 맡기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대선과는 달라서, 네. 총선은 각 지역의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인 정치 지형을 중앙당이나 중앙선대위에서 매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선대위는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제 한 역할을 맡아주시겠다라고 해주셨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인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컨셉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그렇지만 통합과 혁신과 참여 그리고 심판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또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선대위의 중심적인 역할은 좀 여유가 있는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예빈 씨.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다 됐어요? 아, 네, 임종석 실장님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서로 협의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우리 당원 여러분 또 후보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정말로 국민의 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쪽 국민의힘은 뭐 현역 불패 중진 불사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진 그분들이 4선 이상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은 분들이 용퇴를 하시거나 배제되시거나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출마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를 빼고는 뭐 경선에 지고도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질 것 같으니까 탈당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지는데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 이런 분 몇 사람 빼고는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내가 경선에 졌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당을 위해서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이 근처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죠. 변재일 후보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배제됐는데 국민 장례 수고했어요. 뭐 많지요. 어쨌든 다선 중진으로 다시 당선되면 국회의장도 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인데 배제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안민석 의원, 뭐 저희하고 다 가까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당을 위해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광훈 전 원내대표도 정말 예상과 다르게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역시 수용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선대위의 중요 역할을 또 맡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위대함이죠.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원했을 텐데 당의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백이종군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정말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 이 진통을 극복하고 다시 또 단일 대우로 통합된 하나의 진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민종석 실장께도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어떻게 기여할지는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 정말 뼈를 깎는 양승조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이 천안에 출마하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출마해서 경선했으면 뭐 됐겠죠. 그러나 충남 전체 충청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라 사지나 다름없는 공성 예산에 저희가 공천을 저희가 부탁드렸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또 수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충남 충청 일대 선거를 이끄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또 맡게 되실 것 같은데 흔쾌히 또 그 점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 거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제가 다시는 당대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물론 누가 다른 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식구 막 꽂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행복한 일일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은 당규와 특별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가까운 측부터 소위 컷오프하고 배제하고 더 세게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양승조 지사께서 공성 예산으로 가신 거 또 가주신 거 저로서는 그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가슴 아팠고 살점 찢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승조 지사께서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민주당 정말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환골탈태 정말 고통과 진통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께서도 참으로 많이 아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백의 종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아, 여기 한 분만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선대위 구성을 이제 약간 메머드급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선대위를 구성할 게 유력해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당이 선대위 구성에서 많은 차이점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선대위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좀 우위를 점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님도 선대위원장이 되신 건데 김부겸 전 총리님이 통합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대위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언론인들은 자기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의견을 묻고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십시오. 사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의 품격을 참으로 많이 떨어뜨렸다. 맞아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많지 않은 신뢰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그렇게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을 그게 뭐야? 정말 저급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하는 정말 옛날로 치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를 순화해놓은 게 정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격렬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심합니다. 서로 웃고 얘기를 해도 결코 속은 웃지 않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의 자원과 기회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그걸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게 정치인데 그럴수록 더 절제하고 더 품위 있게 인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이 이 생각했다고 저 생각했다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하나로 결정을 하면 또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정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 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는, 한쪽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라고. 사이코라고. 사고가 자유롭지 않은 거죠. 유연하지 않은 거죠. 한쪽 외골수라고 하죠. 이 외골수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을 끌어가는 게 정치인데, 없는 길을 만들어 끌고 가는 게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감정 내놓고 싸우고, 국민의힘 또는 무슨 당 얼굴만 보기도 싫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증오를 해. 저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전쟁만 남는 거예요. 힘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경직돼요. 분열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내전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낮에 야당 대표라고 죽이겠다고 연습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칼로 목을 찌릅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청소해버리잖아요. 물청소해서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체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장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적대감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경제 폭망 책임 물어야죠.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온 거 책임 물어야죠. 민주주의 파괴한 거 책임 물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서로 증오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지역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멱살잡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질하다가 나중에는 더 극한적인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한쪽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고 갈등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봉합하고 통합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제1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편을 갈라 싸우고 있어요. 제1선에 나와서 싸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져요. 육체가 나빠지는 건 견뎌낼 수 있지만 정신이 손상을 입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뭐 선대위 구성도 그렇지만 후보들의 면면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났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돈 봉투 받아가지고 또는 뭘 받았다고 한 사람은 컷오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인은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부친이 준 선물이었다. 부친의 친구가 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긴 받았지 않냐고 해서 제가 컷오프 했어요. 근데 봉투를 CCTV 보는 데서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집어넣은 사람 공천하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막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배제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막말이 아니라 무슨 낭교를 해도 어쩌고 저쩌고. 네? 제가 이또오이로 보면 인재다 이런 소리. 우리는 일본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또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온갖 국가
정책에서 실증을 했던 책임자들 과감하게 다 공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나 아니면 범죄 이런 걸로 문제되는 사람들 저는 가려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사면 공천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돼가지고 형 확정된 사람 사면해서 공천해요. 그뿐입니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 이재명이 간다 충남 천안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